싫어요.
십자가
싶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오신 이 모든 분들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며 전쟁과 기근과 고통 속에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복음을 보내어주시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순교의 갑질을 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누군가의 희생과 갑질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사오니 한국교회가 주님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다른 이 땅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 처음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모든 악한 정세와 권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그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란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3년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내가 잊어버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 주는 질병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결박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에 묶여있는 것과 관계에 묶여있는 것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입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세상에 많이 가지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룰수록 그러면 행복하고 또 그것이 좋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그 많이 가진 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내 인생에 뭔가 그것을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중에 문어와 열대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북미의 그 토론토 지역에서 저쪽 반대편, 그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밴쿠버로 아마 열대어를 수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트럭에 열대어들을 수송을 하는데, 아무리 이 열대어가 좋아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도 너무 그 수송 기간이 기니까 그 중간에 죽는 열대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어를 수송하는 그 회사에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대어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저쪽까지 반대편까지 이 대륙을 횡단해서 저 반대편까지 최대한 열대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대어들이 더 건강하고 좋아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아서 결국 그 생태학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회사 편에서는 열대어들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면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태학자가 아주 간단한 그 답을 줬습니다. 그 열대어들을 옮기는 그 수족관 안에 열대어의 천적인 문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열대어가 이렇게 많이 죽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천적인 문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생태학자는 그 열대어들에게 오히려 긴장을 주고 위기 상황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그 열대어들이 긴장하게 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본능 때문에라도 오히려 열대어들이 더 몇 마리 잡혀 먹겠지만 열대어들이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생생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좋은 환경을 얻으면 무조건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못 주는 것이 항상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다 갖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을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이 살아나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야만 뭔가 내 인생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꼭 내 인생에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남들에게는 다 좋은 일만 있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 그분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이 부유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얻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죠. 물론 요행으로 로또에 어떻게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성공해서 좋은 높은 위치에 가서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고 그 안에 십자가의 원리,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피하고 벗어버리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 고난을 입으라고, 고난의 이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작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꼭 이것을 나쁘게만 여기는 우리 이런 이 땅에 속한 우리의 가치관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생명,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이러한 능력을 더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의 갑옷으로 죄를 그치라입니다. 고난의 갑옷으로 죄를 그치라,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먼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갑옷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갑옷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믿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믿고 나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참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삶에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고난을 감당할 때 이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안일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육체의 고난이 나의 영적인 생명을 더 강하게 하는, 다른 무엇보다 내 영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가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 바로 이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너희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감당하고자 주님께 나갈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것이 오히려 나의 갑옷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이라는 이 무거운 짐, 나쁜 것을 빨리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나쁘게 여깁니다. 고난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때는 사실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 앞에서 고난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는데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눈물이 회복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눈이 너무 침침하고 아파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안구 건조증이라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말랐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시는구나. 회개의 눈물이 회복이 되니까 안구 건조증이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냥 고난이 없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별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고 그냥 좋게 들립니다. 나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그것이 비록 책망의 말씀이고 회개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말씀이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리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다 내 마음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 가난하고 애통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 있을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지금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시편에 그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촛농처럼 밀랍처럼 예수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감당하실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남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갑옷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그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한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을 당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의 율례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정말 배우고 영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믿음을 많은 고난과 남들이 볼 때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해서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분 그런 사람은 지금 엄청난 이 믿음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는 적들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실패감을 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이 고난의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이 자세 이것이 오늘 갑옷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죄를 이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보호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와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더 이상 눈물로 이렇게 기도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영적인 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난의 갑옷을 입은 자가 이제 죄를 그쳤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맨날 죄에 넘어져서 엎치락 덮치락 하던 그 인생이 고난의 갑옷을 입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지금 여기에 고난의 이 죄의 문제, 육체의 이 문제, 더 이상 거기에 매일 수 없다고 하는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우리 인생을 저 어둠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더 심각한 문제, 이 죄의 세력이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육체의 문제,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시 잠깐 있는 그 어려운 문제, 그건 사실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좌우하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내가 주님 앞에 고난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주님을 찾고 이 고난의 갑옷을 내가 입고 있는 동안은 영적으로 안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라도 이 죄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결단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이제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조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아직 해결해야 될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온전하게 제거하고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 갑옷을 입을 때 더 이상 이 갑옷은 무거운 갑옷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전에는 무겁게 느껴졌던 이 갑옷이 오히려 세상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홀가분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아직 고난이 있으면서도 아직 영적으로 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오히려 모든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문제는 해결되지만 항상 내 마음 안에 불만족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갑옷을 삼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나의 갑옷으로 삼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꾸미고 가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지위를 얻고 나보다 더 많은 그 부를 얻고 성공을 이뤄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때로 상처, 열등감,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서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가 끊어지고 해결될 때 오히려 어떤 곳, 어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것이 상처되지 않는 아주 영적인 든든한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을 감당할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믿음으로 고난을 고난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더 이상 고난이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을 만한 그런 기도 제목도 없을 때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소년 다윗을 시기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날마다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그 왕의 군대에 쫓겨서 광야에 날마다 이산저산 그 광야에 숨어서 하루하루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는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광야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편안히 왕궁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다윗 왕에게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에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위해서 갑옷이나 투구나 갑옷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전쟁을 위한 갑옷만 벗어버려야 되는데 다윗이 영적인 갑옷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험이 찾아옵니다. 편안하게 그냥 낮잠을 자고 느지막하게 저녁에 일어나서 한가하게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저 멀리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해서 동침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영적인 그 정말 죽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 시절이 지나가고 그 고난을 받을 때 가졌던 그 자세, 그 갑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때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때 이 고난의 갑옷을 벗어버렸을 때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스스로 이제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제 좀 믿음이 있다, 내가 영적으로 능력도 있고 나는 이제 굳이 고난당할 이유도 없고 나는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 나는 평안하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을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인 것입니다. 고난의 갑옷을 벗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울 적이 쳐들어왔는데 미디안과 싸울 용사들을 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 그 기드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300명의 용사들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가에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목이 마르니까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냥 무기를 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머리를 물에다가 쳐박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물을 마실 때에도 지금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실 때도 사주 경계를 하면서 그냥 손으로 그냥 그 물을 그냥 손바닥으로 떠가지고 그냥 핥아서 먹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갑옷을 벗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바로 적들로부터 나의 몸을 보호해주는 장비인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갑옷이 무겁다고 해서 막 벗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들로부터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갑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처장스럽다고 해서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그냥 불편하다고 해서 안전장비, 헬멧이나 안전장비를 다 해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육체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보호 장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에게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의,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강한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의로움을 날마다 더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난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갑옷을 한 번 입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의 갑옷을 입을 뿐 아니라 이것을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갑옷으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냥 한 번 고난을 경험해서 갑옷을 입고 나서 벗어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어떤 이 변화, 영적인 돌파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 다시는 그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이방인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단지 고난을 이기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육신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자꾸 넘어지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고난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영적인 생명력이 구원을 얻었다 하나, 날마다 넘어지고 마귀에게 당하고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때 잠시 고난의 갑옷을 입었다가 고난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갑옷을 벗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사실 믿음이 좋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을 정말 잘 지키면, 주일을 절대성을 두고 잘 지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믿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중에 셀 모임까지 참석하면 어떡합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예수 믿는 분들이 셀 모임에도 가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만약 이제 금요 예배까지 가는 걸 알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오히려 걱정해집니다. 너무 빠진 거 아니냐, 적당히 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그 믿음을 전혀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는 이 정도의 열심과 충성, 헌신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정욕을 따라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우리가 온전히 살도록 우리들에게 고난의 갑옷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뜨거웠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들해지고 광야가 없고 고난이 사라지면 다시 육체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뜻하지 않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분명한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지금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지금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우리가 전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편견,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무조건 은혜를 많이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으면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고 은혜가 좋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가 언제 틈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풍족함이 없을 때 그때 죄로 인하여서 먼저 여자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아담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물론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는 모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무뎌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하얀 좋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에 옷을 벗어보면 목에 때가 까맣게 이미 때가 껴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갑옷을 벗어버리지 말고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이 고난의 갑옷을 벗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고난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갑옷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것을 저울질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갈팡질팡하는 것, 주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미움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갑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마지못해서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고난의 갑옷을 입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아직 그 수준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어도 잠시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갑옷을 벗어버리고 옛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단계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주님 제가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사사기 시대 같은 그런 신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이면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되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이 뭡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에서 풍류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 분야에서 그것이 어떤 분야든 그것이 무슨 사업 분야든 아니면 교육계든 어떤 분야든 연예계든 어떤 분야든 각 영역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바닥에서 풍요를 가지고 오는 바알신이 다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바알을 섬겨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바다의 하나님이고 오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농사를 위해서는 농경신을 섬기고 고기를 잡을 때는 또 뭘 섬겨야 되고 비를 주는 신이 또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 신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두려운 것이죠. 그 세상에 왜 대답을 못합니까? 바알이 정말 그 세상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참 신이라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남은 때를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라고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지긋지긋한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 죄가 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그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함으로 십자가 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주님이 우리가 그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육신의 세력을 결단할 수가 없고 세상의 문제에 결단할 수 없다는 건 알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를 지금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우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내 남아있는 약한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육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의 믿음의 한계, 나의 이 신앙의 한계, 하나님이 지금 강권적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지금 깨우시고 돕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나에게 실망을 주지만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도 이하에 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을 그런 내 인생의 남은 때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의 새날이 되어서 새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과거에 내가 과거에 보수로 삼았던 것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점점 더 악화해지고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악한 자는 더 악화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갑옷을 입는 사람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새로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신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육신에 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그 단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단계로 정말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물론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라도 고난 앞에 불평하지 않으려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를 내가 불평하지 않고 잘 그것을 견뎌내고 문제가 해결되면 아 감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잘 지켜낸 건 물론 그것이 좋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그 영적으로는 아주 그 무장된 갑옷을 입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갑옷을 다시 벗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신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어려움, 고난이 꼭 찾아와야만 그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이 있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해야 될 변화의 시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영적인 갑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반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갑옷을 입고 무장했을 이때 고난 앞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도약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새로운 단계로 주님 앞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난을 감당하고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이제 더 새롭게 주님을 찾는 사람,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전에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는 것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하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 누가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단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자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을 보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 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는데 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고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때의 믿음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도 다 그 단계와 정도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들에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먼저 번제단에 씻고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덧입고 지성소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이 고난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갑옷을 이제는 벗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던 인생은 이제 다 끝이 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같이 이 고난의 갑옷을 입고 더 이상 벗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단계로 돌파와 도약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주님 알고 경험하고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지나가면 갑옷을 벗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러한 한 주가 또 남은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리브가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또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리고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과 건강, 물질을 다스려서 하나님 이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에 풍족하게 하나님 섬길 것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난의 갑옷을 입는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쁨의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해 주신 새가족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역자 수련회가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MTC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 HR 예배는 황광인 이영숙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주일은 선교 및 장학구제 헌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 퇴장 순서는 네, 본당 뒷좌석, 앞좌석, 또 시키나 채플 4층 자모실 순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교인 21일 특별 단일 작정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올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전교인 21일 단일 특별 작정 기도를 예,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네, 12월 1일에서 21일, 네, 21일 정확하게 날짜대로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놀라운 이런 믿음의 돌파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교우 소식입니다. 강요셉, 유한나 두 분 가정에 등려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기흥 네, 집사님 네, 모친상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영택 성도님 부친상 있으셨고 조혜림 사모님 부친상 있으셨고 김선옥 성도상 있으셨습니다. 네, 유가족 분들과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새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갑옷을 입고 새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